네, 마날리에서의 첫날입니다. 어저께 도착해서 자고 아침에 왔는데 델리랑 완전히 다른 게 느껴지는 게 너무 맑아요. 그리고 너무 밝습니다. 눈을 못 뜰 정도로 공기가 깨끗하고 햇볕이 강해가지고 너는 목줄 있는 거 보니까 주인 있는 개구나 행복하겠다. 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는데도 눈이 부셔요. 꼭 식당 옆에는 개가 삽니다. 이쪽 나날리 쪽에 좀 고온지대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개들은 털이 저렇게 긴 개들이 환경에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보니까 예전에 왔던 곳입니다. 예. 5년 전 거리를 기억하고 있는 이 기억력 놀랍지 않나요? 하하 아 자뻐. 쟤는 학교 다니는 개입니다. 학교를 마음대로 들랑달랑하고 학교 다니는 저 지성적인 개들. 어 멋져 멋져. 너 또 학교 벌써 학교 아니 땡땡이 까는 개들. 벌써 학교를 땡땡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모습과 똑같죠? 뉴마날리 쇼핑몰 로드입니다. 제일 번화가예요. 아 이제 바이크 형님 바이크 점검하러 모띠라는 인도인 친구하고 같이 갈 겁니다. 네, 제 차, 제 바이크는 세차를 해야 되고요. 노일? 와우! 오 마이 갓! 거기에 우리가 5년 전에 왔던 게러지가 있어요. 오토바이 픽스할 수 있는. 아이 락 아이 야야 인프터 원 퍼스트 기어 오케이 야 아이 리멤버 유 How are you, man? 네, 5년 전 제 인도 여행기 사진을 보신 분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형님이랑 사진 찍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안에 보시면은 이게 렌트용 바이크인데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은 다 분해해가지고 정비하고 수리한 다음에 다시 렌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게러지입니다. 메카닉 독입니다. 여기 게러지에서 바이크 고치는 게예요. 감독관이죠. 잘 고치는지 감시하는. 피자 줬더니 저 어미는 잘 먹고 이 녀석은 안 먹습니다. Do you want pizza? Do you want pizza? So cute. Pizza? 이 다리가 올드 마날리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올드 마날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여행자 거리죠. 애견용품 파는 가게네요. 지금 인도 여행사 사장님이 저녁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일 하루 더 마날리에서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더 쉬는 걸 냈습니다. 일찍 라당 내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다시 가레지 73 모터사이클 익스페디션스에 왔습니다. 아, 레이지독 카페입니다. 이름이 참 재밌죠.
모레이에게. 보스네. 보스. 너 이름 앞으로 보스야. 올드 마날리스의 유명한 호텔인데 여행객들이 안 오니까 문을 닫아버린 것 같네요. 불도 다 꺼져 있고 그냥. 아니 손님이 없어서 불이 꺼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히피인 힐스 여행사는 그대로 있네요. 저 여행사에 스티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몇 장 얻어갔었는데. 오늘 초대한 여행사 사장님이 이 랑데뷰 카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낮에 저희가 바이크 정비 받았던 그 게러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한 다섯 개국의 여행사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Are you going? Yeah. Really? No, I'm coming back. Okay. 굉장히 부자네요. 바베큐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맥주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맥주와 저녁을 인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Say hello. Hi. Hi. 길거리인데요. 정말 멋져요. 덩치도 크고 레스토랑에 들어가지 얻어먹고 있습니다. 타이슨. 이름은 타이슨이래요. 덩치 엄청 크네요. 엄청 크네요. 와. Beautiful dog. 아 귀여워. 야 지금 먹던 고기 우리 주고 있어요. So cute. 우리는 이제 플랜더스 프라이드라고 하는 인디언 위스키를 맥주랑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한 3시간째 마시고 있습니다. Cheers. Cheers. Cheers, friend. You have to put him in your bag. 이 친구는 여기 카페 사장인데요. 유기견들을 돌봐주고 있대요. 존이라고 있는 친구입니다. 걔 되게 좋아해요. 이게 히말라얀 셰퍼드라고 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엄청 골격도 크고요. 예. 와, 멋집니다. 예. 굉장히 커요. 셰퍼드 좀 더 큽니다. 아름답네요. 12시가 다 됐네요. 이제 호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굿나잇.